76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. 매수가가 9만 5천 원에 비중 13%.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할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셀트리온 제약 오늘 종가 68,900원이고요. 이제 3, 4월 달에 좀 반등이 꽤 나오면서 10만 원 선 좀 터치를 했는데 다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소장님, 셀트리온 제약 손절할까요?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손절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?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네. 뭐 서정진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련의 새로운 다양성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제일 큰 문제가 이제 3사 간의 합병 문제인데 네네. 이것이 지금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서 어떤 모멘텀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까지의 어떤 추가 하락 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전혀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못 찾고 있어요.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어떤 쌍봉의 패턴으로 지금 이제 10만 원대에서 꺾이고 다시 이제 7만 원도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지금 이 파란 다이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파란 시그널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또 기관들의 매도 공세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그 모습들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.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과감하게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것들도 있죠. 그렇게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행히 비중 13% 네.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셀트리온 제약은 매도 후에 좀 주도 섹터, 주도 테마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